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0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유가증권은요. 지분증권. 과. 채무증권. 로 나눕니다. 이걸 회계 처리하실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회계 처리하실 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 채무증권이 다 속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한 목적으로 혹시 취득을 했다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블루로 하고요. 만기가 있는 거는 사채 등만 만기가 있으므로 여기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채무증권만 속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나머지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유가증권으로는 지분증권, 채무증권이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만 분류한다. 그래서 채권은 채무증권을 말하는 겁니다. 채무증권 취득한 후에, 즉 사채를 취득한 후에 분류할 수 있는 거는 단기, 만기, 매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은 반드시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상실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는 말입니다. 3번, 단기 매매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 세 가지 유가증권 중에서요, 이 세 가지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만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보기 4번,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지급된 보증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뭐의 감소이다. 미지급된 보증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0만원이 되죠. 자, 그러면 부채의 감소, 차변, 미지급금을 지급했으므로 현금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소가 되는 거는 부채하고 자산 이렇게 되므로 자산, 부채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봅니다. 다음 중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용은, 1번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 원재료 구입에 따른 운반비는 원재료로 처리되어, 그 다음에 화재로 소실된 원재료는 재손실로 처리됩니다. 아, 재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하락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 평가 손실은 하락했을 때 평가한다고 해서 저가법이라고 그러죠. 이 평가 손실은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므로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요, 이것도 매출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매출원가 처리되고 매출원가 처리되는 거예요.
단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자, 1번 온제로 구입에 따른 운반비가 온제로 처리된다고 그랬죠? 이 온제로 처리된다면 얘는 결국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죠. 제조업에서 판매하고 관련되어 있는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 될 경우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서 기말 제품을 빼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에 온제로 구입에 따른 운반비는 매입하는 자산에다가 가산하는 것이므로 그 매입하는 자산에 가산이 됐고 결국에 온조로비로 사용이 되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산출되고 그 결과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비용들이 되겠고요.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해 손실로 처리된 온제로는 해당되는 온제로가 제품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조원가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의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성급보험료, 2번 선수이자, 3번 선수수수료, 4번 선수금.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기를 잠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 이게 결산 정리사항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수익의 발생에 쓰는 거 미수 수익. 비용의 발생에 쓰는 거 미지급 비용. 수익의 이연에 쓰는 거 선수 수익. 비용의 이연에 쓰는 계정과목 성급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그러면 성급보험료는 성급비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수이자하고 선수수수료는 선수수익에 해당이 되는 것이므로 기말 결산 시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4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로 매출 총익,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위에서부터 써 가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써 갑니다. 매출액부터 시작됩니다. 아, 매출액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 그 다음에 빼야 되는 게 뭐예요? 네,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는 얼마냐면 60만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라고 그래요? 매출총익. 첫 번째 매출총익을 구할 수 있는데 100만원에서 60을 빼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으로 빼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야 되죠. 판관비는 급여하고 접대비니까 13만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13만원을 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40만원에서 13만원 빼면 27만원이 됩니다. 지금 40만원, 27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도하고 영업의 수익 도하고 영업의 수익이 없어요. 0.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빼는 건데 영업의 비용이 이자비용, 기부금 있죠? 7만원을 빼게 돼요.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고 그게 20만원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됩니다. 근데 법인세가 없으니까 0이죠? 결국 맨 마지막 단기 순이익도 20만원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6번 보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이거 선수금이죠?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매출액 수익이죠. 이거 선수금은 뭐예요? 부채. 이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이니까 첫 번째 부채로 처리 안 했으므로 부채가 어떻게 돼요? 과소. 그 다음에 수익으로 처리했으므로 수익이 어떻게 돼요? 과대. 이렇게 되는 거고. 수익이 과대되면 당기순이익 과대되고 순이익이 과대됐으니까 자본도 어떻게 돼요? 자본도 과대.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과소되고 자본이 과대 계산된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틀렸죠?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품, 할인, 애누리는 차감합니다. 2번,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비용 중에 운임이 포함되는 거죠. 운임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제조하고 관련돼서 사용된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지만, 제조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실수로 발생된 이러한 부분은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번에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에 3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제조원가 중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이런 부분들은 원가에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제조하고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것만 제조원가에 포함해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대손충당금은 받아야 될 권리, 받아야 될 돈에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보기 4개 중에서 채권을 고르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다. 맞습니다. 자, 이거 각각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2번, 실제 배부법은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배부법이다. 이게 예정 배부법이죠? 계절을 타는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계절을 하는 제품은 계절별로 생산 수량이 차이가 많으므로 미리 예상해서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9번에 2번이 틀렸네요. 예. 예정 배부법. 3번.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이기에 제조 간접비 같은 말 공통비죠?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각 제품별로 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의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다 제조 간접비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 이전 회차, 그 앞에 회차에서 풀었던 거에는 선입손출법이 나왔었죠? 두 개의 공식을 전부 다 기억하셔야지 좋습니다. 이거 종합 원가 계산에서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입손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입손출법은
단기 완성 수량 빼기 기초 제공품 환산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구해서 먼저 착수한 게 먼저 완성이 된다라고 그래서요. 순수하게 단기의 생산량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평균법이죠. 단기 완성 수량에서 기초 거는 빼지 않고,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빼지 않고,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가산해서 수량을 계산합니다. 올해 완성된 수량에는 전기께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전기걸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합쳐서 계산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따라서 항상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그 수량을 비교해보면,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같거나 커야지 되는 거죠. 즉, 기초제공품 환산량이 없으면 같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법이 항상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해서 종합원가 계산하죠? 자, 그러면 단기 완성품은 1700개입니다. 1700. 1700 플러스 기말에 제공품 완성이 안된거 500개고 완성이 안된 것도 수량에다 포함하기 위해서 완성도를 곱해 주는 거죠. 재료는 공정처에 전량 투입되며 이게 100%라는 말이고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렇게 옆에 완성대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료비 쪽은 100%하고 가공비 쪽은 50%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각각 계산하게 되면 2200개가 나오고, 재료비에, 가공비에는 1950개가 나옵니다. 그 결과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초권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입선출법 구할 때 필요하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항목과 그 원가 항목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간의 짝이 적절치 않는 것은 단 재무제표는 이개념 비교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전기가하고 단기가 다볼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말의 제품. 기말의 제품은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으로서 재무상태표 자산에 표시되고 손익계산서에도 표시되죠.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기말 제품에 표시됩니다. 맞습니다. 기초제공품은요, 기초제공품은 정기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제공품으로서 완성이 안된걸 말하거든요.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또, 기초제공품은 어디에도 표시되냐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표시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온 재료비는요 사용한 재료비이므로 제조원가 명세서에만 표시돼요. 자,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했을 때요, 뭘 말하는 거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5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1, 2, 3번은 맞게 대응이 되어 있는데요. 네,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더큰 경우
다음 중 맞는 설명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제공품 계정이죠. 그 제공품 계정을 써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다른 말로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완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차대가 맞아야 되니까 단기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완성된 게 작다는 말은 완성이 안 된 게 많다는 말이잖아요. 얘가 크고 그렇게 되려면 기초 제공품이 얘가 작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따라서 기초 제공품이 기말 제공품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일부 자료이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는 영수일 세금계산서는 없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납부세액 부분은요, 맨 밑에 부분이 납부세액이 되겠네요. 자, 이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게 납부할 세액입니다. 네, 첫 번째, 과세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3,800만원의 부가세는 380입니다. 자, 이 380만원이 이제 더 이상 없으므로 매출세액이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쪽 보시면 230만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 25만원어치는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30에서 25만원을 빼야지 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에서 나를 빼려면 나를 계산해야 되니까 230에서 25만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205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그러면 얘가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가가 되고요. 자, 그러면 가에서 나를 빼면, 즉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빼면 이게 납부할 세액이니까 380만원에서 205만원 빼면 되겠습니다. 정답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자, 공급 시기는 그 이론편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판매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맞습니다. 무인 판매기, 즉 자판기 이런 거 말하는 거요. 이러한 공급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4번,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요, 폐업 신고서 접수일이 아니라 폐업하는 때가 공급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법인 사업자 무조건 발급해야 돼요. 단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 합계액이 3억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에 법인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 사업자, 이거 개인 사업자고 간이 과세자잖아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도 발급 못하죠. 오로지 영수증만 발급해요. 그 다음에 배추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다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